S&T 에너지를 꼽아주셨는데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 네. 종목을 안 볼 수가 없다는 거군요. 네, 뭐 이제 대부분 이제 상위 테마주를 보면 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, 뭐 이제 대부분 사료랑 뭐 육계, 뭐 그다음에 유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쏠렸다가 뭐 한동안 네. 이제 천연가스 쪽으로 조금 살짝 몰렸었거든요. 근데 이제 가스관 또 터지다 보니까 또 당연히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, 다른 것보다도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그 가스관 폭발이 있었거든요. 그러다 예. 보니까 뭐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, 뭐 이제 드루즈바 이제 이 가스관 자체가 뭐 국제 가스관이라고 보시면 돼요. 유럽으로 가는 통로다.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당연히 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유럽에서 LNG 수요를 대부분 북미에서 감당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다음에 북미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뭐 LNG 관련해서 굉장히 인프라 투자들도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적으로 조금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올해 초의 상황들을 보면 S&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흐름들이었는데 네. 오늘장에서 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갔다 지금 풀려있는 네.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천연가스 관련해 지정학적 리스크로 연관이 된 건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니까 외신에서도 유럽에서 천연가스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장기 계약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인 거겠죠? 오늘장에서 슈팅은요? 네, 맞아요. 이제 나와서 그런 거긴 하지만 뭐 예.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는 있어요. 근데 어떤 걸 하냐면 뭐 오일이나 가스 플랜트에 들어가는 거, 그다음에 석유화학 플랜트 주요 설비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뭐 설계하고 생산하는 예. 기업이긴 한데 사실 해외 여러 기업들에 이제 들어가기도 합니다. 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S&T를 들어가는 건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긴 해요. 왜냐면 이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한 주가 더더욱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루 올라갔다 하루 떨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사료 관련주들은 사실은 낙폭이 크진 않았거든요. 살짝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또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 장기간 이 사료 관련된 것들이 조금 뭐 이어질 거다라는 관점 때문에 예. 그랬어요. 근데 S&T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132억 정도예요. 그러면 적자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년 대비하면 거의 반토막 가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마이너스 42% 정도가 떨어졌는데 예. 최근에 근 3년치를 보면 매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영업이익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뭐 단기간에 테마성으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 뭐 저는 1분기 실적, 2분기 실적 완전히 보고 들어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 러시아에서 이제 대부분 뭐 국가 예산을 짤 거 아니에요. 근데 대부분 이제 천연가스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수출 강국이다 보니까 그런 대금으로 자금을 조금 조달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석유 수출 대금으로 국가 예산을 감당하는 비율 자체가 35% 정도 돼요. 천연가스가 7%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예. 그에 비하면 한 거의 한 6배, 7배 정도가 되는 수치다 보니까 이 석유 금수 조치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 혜택을 보는 관련 주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. 독일에서도 원래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가 뭐 우리도 이제 석유 금수 조치 찬성하겠다라고 맞아요. 전화를 했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대부분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아예 석유 자체도 이제 수입을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유가 관련된 관련 주들도 그렇고 유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조금 빠르게 흘러갈 수 있어서 관련 주들은 저는 나쁘지 않대. 다만 실적들은 조금씩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